그날 떠난 후로 난 사랑을 몰라 돌아와줘 한마디 하는 게 왜 너무 힘들어 기억과 추억이 한 구석에 맞춰지면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너 난 네가 필요해 작은 촛불 하나와 거짓말 같던 약속 난 알아 사랑해 너를 기억해 돌아올 수 있도록 Oh, oh now 난 요즘 매일 자기 전에 그대를 생각해 우리 첫 만난 그날을 잊으면 절대 안 돼 슬픈 사랑이 내 기억을 더듬고 있어 널 떠나지 못한 이유 난 아직 loving you 바보 같던 지난 내 삶 속에 모두 가져가버렸던 왜 또다시 난 눈치 없는 눈물이 흐를까 사랑이 전부였던 날 감싸줘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작은 촛불 하나와 거짓말 같던 약속 난 알아 영원한 거라면 다시 난 너에게 갈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기회를 줘 나에게 온 거야 다시 눈을 맞춰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계십니까? GOD의 점심 어택! 지오디의 점심어택 네이버 나우와 함께합니다. 저는 호스트 데니고요. 저는요 일일 호스트 태우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 박수가 나오니까. 아, 이분들한테? 아, 그럼요. 아. 착하네요. 예의가 있어. 놀라셨을 거예요. 원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웬일이에요? 예. 3일 만에 또 나오네요. 네네. 네. 웬일이냐고. 허영이 형이 네. 또 뮤지컬 지금 막바지 준비 중이라. 그렇죠. 좀 시간이, 예, 연습 시간이랑 좀 겹쳐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괜찮죠? 저요? 네. 아, 저는 괜찮죠. 네. 우리 점태기들이 괜찮을까 모르겠네. 점태기 괜찮아요? Thank you! 네. 자, 오늘이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개춘분. 야, 이제 낮이 점점 더 길어지고요.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춘분이면은 네. 오늘부터 그렇죠. 이제 그 낮이 봄이 시작이죠. 낮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렇죠, 오늘부터. 밤보다. 어, 원래는 네. 이제 겨울이니까 밤이 더 길었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낮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춘분. 어. 아. 봄. 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봄 하면 일단 그 쨍쨍한 햇볕. 쨍쨍한 햇볕. 네, 생각나죠. 네. 그리고 햇볕은 강하지만 뭔가 온도는 그렇게 덥지 않은 따뜻한. 예. 네. 어. 그리고 뭔가 살랑살랑. 어. 그리고 마음이 들뜨는 모든 것의 시작.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아, 오늘 표현이 괜찮은데요? 아, 오늘? 좋은데. 오.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해. 굉장히 충분합니다, 제가. 뭐가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 충분을 표현하기에. 아, 충분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죠. 야, 아. 라임이야? 아, 힙합인데. 아. 네. 자, 봄은 시작이죠. 시작이죠. 새 단장. 네.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점태기들 중에서도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많아요. 먼저 3350 님이 14년간의 회사 생활을 접고 애견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 조금 늦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 도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야, 좋다. 아, 이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14년간 다녔던 회사를 과감히 접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체 이렇게 뭔가 기술직 이런 그쵸.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사실 응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저는 응원합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럼요. 예, 14년의 회사 생활 접고 시작한 일이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설렘 같은 거.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0113님, 네. 1년 동안이나 계속 찾고 또 찾고 버티다가 드디어 휴대폰 뒷자리 0113 겟했어요. 주변에서 외우기 쉽다고 다들 난리네요. 제 호족 동거인은 113은 간첩신고 번호라 놀리지만 저한테는 의미 있는 번호니까 이 번호 평생 쓸 거예요. 아, 0113. 네. 이것도 어렵나? 이것도 어려운 번호인가? 의미 있는 숫자라서 팬지오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팬지들은 0113을 하고 싶어 하겠죠? 많이 쓰겠네요. 그러면 뒤에는 0113이고 그 중간 번호만 다른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핫한 번호구나. 아, 이거를 내가 제일 먼저 할 걸. 생각을 못했네. 바꿔요. 없대잖아요.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겨우 개태대잖아요. 그래? 예. 네. 나도 한번 바꿔볼까? 0113으로? 0113. 1223. 뭐라고요? 1223. 12. 뭐라고요? 어? 뭐라고? 다시.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대니 형이 12. 12. 계산이 언제예요? 1220. 응. 저는 언제예요? 122. 아, 123 누군데? 모르겠어. 때린다. 왜 123이라 했지? 희원님, 저 15개월 만에 드디어 재취업 성공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대표님도 오픈마인드라 마음에 들어요. 이전 직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봐요. 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게요. 축하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 취업하기도 뭐 쉽지 않은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직책이 올라가셨나 보네요. 그렇죠. 연봉도 올랐고. 네. 네. 또 이제 직장 상사 좋은 분들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적응하시고요. 네. 이거 밑에 가주세요. 아, 이거 하면 되나요? 네. 아, 초보티가 좀 나네요. 네. 자, GOD의 점심어택. 오늘 듣게 될 모든 노래는요. 뮤직앱 바이브의 점심어택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 누르고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점심어택 Attack on lunch. 안녕하세요. 6시 5분 전에 호스트 이장원입니다. 이제 네이버 Now의 모든 쇼를 모바일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 SKT, KT에 이어서 LG U+까지도 모든 통신사에서 데이터 걱정 없는 네이버 Now. 어디서나 마음 놓고 즐겨보세요. 매일 5시 55분 제가 진행하는 6시 5분 전에서도 만나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혜인.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에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에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은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야, G.O.D 점심 어때?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갑자기 시를 읽어서. 방금 들으신 시는 이혜인 시인의 봄이 오는 길목에서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이죠. 네네.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데 괜찮으세요? 좋죠. 네. 네. 근데 약간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 우리 G.O.D 때 막 라디오 이런 거 좀 많지 않았어요? 많았죠. 네. 이렇게 삐지 깔고 이런 거 읽고. 이거 약간 좋은데요? 잘 읽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읽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점심 어택에서는요 대회가 열립니다. 촉촉한 봄비 감성, 살랑살랑 봄바람 감성 가득한 봄맞이 그지기 대회. Thank you. Thank you. 박수 받는다. Thank you. 요즘 박수 받을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좋네. 그립구나. 네. 이거 집에 사놔야 되겠다, 이거. 삐지. 그렇지. 요즘에 박수 받는 자리가 없지. 무대를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지금. 네. 그리워요? 네, 그립죠. 그쵸, 가수니까. 네, 그럼요. 자, 시 부문, 주제 자유, 점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트위터로 사전에 미리 공지했고요. 여러분의 그 출품작들을 만나보기 전에 요거 알려드려야죠.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 모두에게는 시 쓰느라 고생했으니까 달달한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모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품작들 중에서 저랑 우리 태우가 장원 한 번씩 뽑는 거 어때요? 좋다. 그죠? 그 예전에 글 좀 쓰지 않았어요? 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운문부에 있었어요. 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장려상 받았던 것 같아요. 시대회에서. 시 써가지고? 네. 장려상? 장려상. 오, 대단하네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시가 어떤... 제목도 기억 안 나? 네, 기억이 안 나요. 그 뭐에 관련된 것도 기억 안 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삶에 대해서. 지금 글 좀 썼어요? 잘 썼어. 네. 그러니까 장려상 받았지. 그래서 그때 그때도 그 가군이 중요했거든요. 라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거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상자의 이 냉철한 평가 어떻게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평가를 할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작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원의 선물은 말이죠.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좋다. 네. 자, 봄맞이 글짓기 대회 본격적으로 열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슈크림빵님의 런치송 크러쉬의 뷰티풀.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처녀님, 제목 그랬나 봄. 따스한 봄바람이 나를 감싸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나를 비추니 얼마큼 왔나 기다렸던 봄이 어느새 성큼 나에게로 왔나 봄.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 속에서 빈 나뭇가지에 살랑이는 잎사귀 속들에서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향기에 나만 이렇게 설레는가 봄. 오, 괜찮은데? 오, 잘 쓴다. 오, 봄. 그랬나 봄. 네. 요거 좀 유행했었죠. 작년부터. 그래요? 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사? 이런 노래가 있었어. 그래? 제목이. 네. 오, 왔나 봄, 설레는가 봄, 그랬나 봄. 좋다. 오, 아이디어 좋은데? 네. 아, 뭔가 이렇게 내가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 아, 뭔가 이게 되게 좀 느낌 있잖아, 시가. 그러니까 글도 너무 예쁘고, 이 그랬나 봄, 네. 설레는가 봄, 여기에 뭔가 이렇게 짜릿했어요. 아, 괜찮은데, 처음부터? 잘 쓴다, 진짜.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봄 주제의 시를 읽으니까 봄이 온 것 같죠. 네,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충분하네요. 자,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호민님이 보내주신 시입니다. 그 사행시네요. 내가 해야 되나? 네, 오늘 좀 띄워주세요. 점. 점심을 먹고 봄 햇살이 좋은 어느 후. 심. 심장이 두근대고 간지러운 이유는? 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예쁜 너 때문이 아니라? 택. 테크아웃 커피 때문일 거야. 이게 점심 어택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행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심 어까지 괜찮은데 택이 어려워. 아, 택이 어렵네. 네. 근데 괜찮아. 택과 커피 때문일 거야. 설레는 이유가? 저는 택배 같은 걸로 한번 해 아, 택배.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2PM의 태견 씨. 아, 옥태견 씨. 네. 태경 한번 해 볼래요? 갑자기 점심 어택으로? 네. 오케이. 띄워 주세요. BG 깔아 주시고요. 나 BG 깔아야 돼? 점. 점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 점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 심. 심장이 두근대는 걸 보니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어떻게 하면 너를 조금 더 사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 택배. 그대는 나의 소중한 선물. 오. 네. 아, 이렇게. 괜찮은데? 택.
택배 왔어요. 이렇게. 아 이게 아 코미디로 갈 걸. 어 개그로 갈 걸. 아 어 괜찮았어 근데. 네. 야 역시 장려상. 아, 택배 왔어요 괜찮네. 그지. 아 마지막에. 어. 어떻게 하면 너를 조금 더 사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 택. 택배 왔어요. 오, 아 그지, 이거네 이거지. 아 좋은데. 어 아 그래도 장려상 받을. 괜찮죠? 받을 만하네. 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네. 그 시라는 거는 마지막에 어떤 그 포인트 되는 글을 점점 예, 기대하게끔 상승 효과를 주는 그런 사행시였죠. 이 상승 효과가 네. 쭉 가면서 마지막에 딱 택배 왔어요. 어... 그건 또 데니 형이 또 만들어줬네. 그렇지. 괜찮았어요. 호흡이 괜찮네. 지금까지 나온 점심 어때 가지고 사행시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 진짜? 우리 점태기들이 보낸 것 중에서도 제일 좋았어요. 우! 선물 드려요? 김태우 씨에게 네. 브링클 치킨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원 후보로 올려드릴까요 혹시? 아 진짜? 어. 오 감사하죠. 네. 장원 후보로. 네. 그럼 마지막에 택배 왔어요로. 어. 택배 왔어요로.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한 30% 있다? 아니 네 개 중에 한 줄 했으니까 25%죠 정확하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알았어 30%. 어 30%. 오케이 오케이. 받으면 30% 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삐약삐약님입니다. 나는 매일 너를 기다려. 너를 만나는 주말을 월요일부터 헤아려. 사람들은 나보고 너무 먼 미래를 그리는 건 아니냐고 묻더라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네가 오지 않을 것 같대. 그래도 나는 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네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걸. 우리 집, 우리 차, 금빛 날개를 탈 거야. 그런데 왜 안 와? 기억해줘. 내가 여기서 너를 매일 기다린다는 걸. 이 시의 제목은요? 네. 로또입니다. 네, 오늘도 꽝이네요. 네, 꽝이네요. 네. 아 이게 약간 택배 왔어요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반전. 로또가 굉장히 시적으로 변할 수 있군요. 아, 저 지금 아까 앞에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글이. 아. 나는 매일 너를 기다려. 네. 월요일부터 헤아려. 헤아려. 어. 전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디요?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 그치.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 같이 하고 싶은 거를. 이 하자 라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어디 라임이 있어? 그러니까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고 싶은 게 많은. 그게 라임이에요? 예, 네, 이것도 라임이죠. 운율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네. 그렇군요. 좋은 것 같아. 이번 장원 후보 가나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 이 시의 제목은 로또입니다. 로또 하세요? 안 해요. 그럼 이 기분을 잘 모르겠네. 제가 한 적 있었는데 네.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한테 크게 맞을 뻔했잖아요. 번호 4개 맞아서? 번호 4개 맞아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 그 쌓인 금액이 1,400억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월, 그러니까 거의 로또 초반이었거든요. 맞아요. 2월 돼서 너무 2월이 돼서 이거 만약에 1등 안 나오면 2등이 1등 다 나눠갖고 막 맞아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맞아요. 2월 안 시킨다고. 네. 너무 커져가지고. 네. 네. 근데 그때 그 등촌동 대기실이었잖아요. 그렇죠. 4개 네. 맞췄죠. 4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무릎 꿇었어요. 형들이 다 무릎 꿇었어요. 진짜 무릎 꿇었어요. 근데 옆방에서 5개 받은 사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몇백억 받는지 알고 형들이. 근데 그 회에 1등이 14명 나왔어요. 그렇죠. 2등은 몇백 명, 3등은 몇천 명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너무 많이 나왔었죠. 제가 그래서 받은 돈은 4개를 맞췄는데 18만 원. 그렇죠. 그래서 제 스타일리스트 줬던 막내 줬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이후로 로또를 안 하신다는. 네, 안 합니다. 네. 자 다음 시는 또 어떤 시일까요? 네. 안되니 네가 내 별이다님. 제목 괜찮다. 올해는 꼭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그래도 괜찮다. 안되니가 조각상이니까. 헐. 오빠 얼굴 볼 때마다 여기가 그리스다. 올해는 꼭 헐. 꽃구경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그래도 괜찮다. 호영이가 꽃이니까. 오빠 얼굴 볼 때마다 여기가 봄꽃 축제다. 올해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겠다. 그래도 괜찮다. 점심 어택이 있으니까. 오빠들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다들 글 잘 쓰네. 그러니까 이거를 호영이 형이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데 제 건 없으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아, 그렇지. 이제 네. 태우가 올 거란 거 아무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네. 서운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좀 삐진 것 같은데?
좀 눈물이 날라고 하는. 아, 그래도 네. 나는 괜찮다. 어. 아, 조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조각이죠. 아니야, 그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낯간지러서. 나 진짜 코는 명품이다. 아,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얼굴 살이.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훨씬 나. 근데 약간 옛날에는 이게 내가 조각같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네. 너무 말라서 광대부터 볼 뾰족뾰족해서 뾰족뾰족 푹푹 들어갈 때 푹푹 들어가고 나올 때 푹푹 나와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아니 아니. 진짜로. 볼살 너무 많이 쪘어요. 괜찮은 것 같아. 응? 이분은 오늘 심사위원은 제가 하니까 네. 탈락이에요? 아니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후보예요? 괜찮다. 응. 후보 있었죠? 올라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태정태세 비욘세님의 시입니다. 제목 너에게 숲. 기나긴 숲을 걷다 되돌아갈 수도 계속해서 갈 수도 없는 순간 고개를 들어 나뭇잎들 사이로 하늘을 보면 고민과 고민 사이 그저 잔잔한 바람이 가득 차 있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냄새가 있는 그곳에 보내고 싶다. 너에게 숲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그 숲의 끝에는 내가 서 있을게. 오, 이게 그러니까 이 시는 여름 휴가로 제주도 사려니 숲길을 걸었던 기억으로 썼다고 해요. 야, 이건 진짜 뭐 반전 이런 거 없고 정말 정말 그 기억만으로 쓴 시예요. 그리고 그 숲의 끝에는 내가 서 있을게. 아, 좋은데요? 오, 다들 글들 너무 잘 쓰는데 평소에 좀 시 좀 쓰시나 봐요 다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쓸 수가 있나? 근데 시가 작문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되게 촉촉해져요. 네, 내가 쓰고 있는데도.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좀 취미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내 마음도 뭔가 착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예뻐요. 글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여기 고민과 고민 사이 그저 잔잔한 바람이 가득 차 있다. 그 숲과 그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색을 많이 하니까 걸을 때는 네. 고민과 고민 사이 바람이 가득 차 있다. 아, 좋은데. 이거 느낌 있는데. 야, 이번 후보 뭐 다 후보네.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데. 다 좋아. 이거 충분한 것 같아요, 후보. 그리고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요. 태정태세 비욘세. 아, 제가 왜 우리 네. 그 점태기들 아이디 보면 좀 이렇게 특이한 것들 많잖아요. 네네. 제가 유도했거든요. 아, 재밌게 하라고. 아, 재밌게 하라고. 그래서 역시. 막 콧구멍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그 아이디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요즘 아이디 닉네임 만드느라고 머리 좀 터지실 거예요. 재밌네요. 네. 네. 이분 후보 가나요? 가요? 갑니다. 후보야. 아, 갑니다. 후보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호민님 아까 점심어택 사행시 네. 후보를 우리 태호한테 뺏긴 우리 호민님 빼고는 다 지금 후보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호민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수치님의 시입니다. 제목 봄이 오는 법. 봄이 온다. 봄이 온다는 건 그가 온다는 것. 그가 온다. 그가 온다는 건 봄이 온다는 것. 봄이 온다. 그가 봄을 가지고 온다. 손호영이 오면 봄이 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결국 손호영이 봄이라는 얘기잖아요? 처음 읽을 땐 되게 좋았어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네. 봄이 온다는 건 뭔가 반복적이고 그가 네. 온다는 건 그가 온다? 그가 온다는 건 봄이 온다는 건 손호영이 오면 봄이 온다. 점층법으로 쫙 갔는데 결국에는 손호영이 봄이다. 결국은 손호영이 최고다. 손호영이 짱이다. 아, 요거를 호영이가 읽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읽었네요. 예. 이분은 장원 후보로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예? 왜? 아, 너무 이렇게 개취의 느낌을 좀, 개취의 느낌을 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는 사실은 예. 이게 만약에 시적으로 좀 굉장히 우수하려면 호영이 형의 미소를 법과 비교를 했으면 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손호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봄이 온다. 그의 미소가? 예, 봄이 뭐. 온다는 건 그의 미소가 온다는 것. 뭐 이렇게 해도 느낌이 좀 달라지니까. 그의 미소가 오면 봄이 온다는 것. 아, 예. 이렇게 너무 손호영을 대놓고. 그리고 약간 뭐 이런 거죠.
눈을 감아도 보인다. 봄의 미소가. 약간 이렇게 딱 좋네. 이게 만약 김태호였으면 김태호가 오면 봄이 온다. 김태호가 오면 털이 온다. 오, 털. 3일 전보다 더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길러야죠. 네. 네,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떤 게요? 이 볼 고티가. 네. 아니 그 턱수염은 더 길게 기르실 건가요? 지금 좀 길러보려고요. 약간 어떻게 되나? 그 조선시대 영감님처럼 이렇게. 그 NBA 선수들처럼. 네. 잘 어울려요, 근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소개되신 분들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모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네. 안녕하세요. 점심 어택의 호스트 GOD 데니. GOD 호영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알림 받기를 클릭하면 온에어 전에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뮤직앱 5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이런 거 네이버 나우. 봄이 좋네. 와요. 봄이 온다. 지금 봄 같네요, 진짜. 근데 GOD 중에 제일 봄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히. 여름은? 여름은 준이 형이 여름 같죠. 가을은? 네. 가을은 개성현이 형이 좀 겨울은 겨울은 저죠. 왜? 겨울은 따뜻한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잘 메꿨다. 장려상. 장려상이야. 자,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작품들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레민 님의 런치송.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오션의 모던 월스. 재촉하진 말아요. 아무 말도 준비 못했죠. 그대 같은 사랑은 처음이라 표현이 좀 서툰 거죠. 나도 그대 못지않게 조급한 걸 그대마저 놓쳐버릴까봐. 하지만 서둘지 않을래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죠. This more than a war. 그대와 함께 있고픈 날
점심어택. 자, 여러분은 지금 GOD 점심어택 봄맞이 글짓기 대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봄천연님의 그랬나 봄. 아, 이거 좋았어요. 삐약삐약님의 로또. 네. 안되니 니가 내별이다님의 괜찮다. 아. 태정태세 비욘세님의 너에게 숲. 그리고 우리 김태호의 사행시. 아, 그럼. 네. 택배 왔어요. 후보예요. 제목 택배 왔어요 해주세요. 택배 왔어요. 네. 네. 자, 그럼 작품 계속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 다이어트님 제목 개강일.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정말 최종. 여기까지신 거죠? 네. 끝이에요. 네.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정말 최종. 네. 그러니까 그 개강이 계속 네.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쵸. 안전을 위해서. 네. 그래도 학교 가서 새 친구들을 사귀고 멋지게 카페 가서 노트북 꺼내놓고 과제하고 싶다고. 아.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시를 보내주셨어요. 다이어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써놨어. 이게 정말로 개강일까? 아, 이제 정말로 개강일까? 또 미뤄질까? 아무튼 진짜 진심 개강. 야. 기간 계속 미뤄주겠어요. 뭐 아이들 학교 네 저희는 4월 며칠이죠 6일인가까지 미뤄져가지고 그렇죠. 네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데 네. 좋아요. 네 아, 진짜 엄마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응원합니다. 네. 또 그 뭐야 또 맞벌이 부모나 일하시는 부모님들 더 힘드시죠. 네. 힘드실 거예요 정말. 네. 아 이분은 어떻게 후보?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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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바램만 정확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개강 되기. 개강 되기를. 네. 다음 거 읽어볼까요? 네. 자, 깡윤님입니다. 요즘 내가 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위험하다 만지지 마, 마스크 써, 손 씻어라. 바깥에도 못 나가니 집에서만 징징징징. 삼시세끼 간식 두 번 나의 밥은 누가 주나. 하루 중에 힐링 타임 점심 어택 듣는 시간. 이거 아님 못 견뎌요. 앞으로도 계속해줘. 시를 하나 지으래서 일단 한번 해봤는데 마무리는 어찌하나 요고요고 큰일 났네. 에라 나도 모르겠다. 데니오형 바통 넘겨. 약간 시조 패턴으로. 그죠 그죠. 예. 어쨌든 그 시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 네.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요거 왠지 그 우리 태우 씨가 요즘 좀 공감을 좀 이제 될 만한. 예. 그쵸 그런 시였어요 내용이. 네. 이 마무리를 네. 우리 장려상께서 우리 김장려상께서 아, 형이 한번 해봐. 아니요 아까 했잖아 내가. 뭐요? 택배 왔어요 했잖아. 택배 왔어요 내가 만들어줬잖아. 아, 그래도 앞에 내가 다 했잖아. 에? 그럼 내가 끝에만 할게요. 그럼 해보세요. 오케이. 네. 에라 나도 모르겠다. 데니오 형 바통 넘겨. 김태우가 끝내줘요. 김태우가 끝내줘요. 이것 또한 가족사랑. 어? 이것 또한 가족 사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가족 사랑이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네. 이것 또한 가족 사랑. 그렇죠. 그렇지 가족이지. 네. 가족 사랑이지. 이것 또한 가족 사랑. 알겠습니다. 네. 힘드네. 이번 후보 아니요. 마무리가 안 좋았어. 네, 마무리. 아, 마무리가 좀 마무리 지어줘야 돼. 마무리가 좀 네, 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남의 시는 네. 이 대작을 부탁하면 안 됩니다. 그지. 네. 끝까지 마무리 지어줘야지. 네. 다음 거 읽어주시죠. 그럼 점심 먹을 때 사행시 마지막 바꾸시겠어요? 아니 택배 왔어 좋은 것 같아. 아 지분율 있잖아 침대서. 30%. 네. 오케이. 자 다음은 천사 소녀 네틴님의 시입니다. 우리의 이별을 너무 원망 말아라. 우리의 이별을 너무 슬퍼 말아라. 추운 겨울 우리 사이를 지켜주었던 겨울잠에 들어간 패딩도 갑자기 찾아온 봄의 쌀도 너무 원망 말아라. 나에게 미련도 두지 말아라. 매정하다 욕해도 좋으니 추억도 남기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각자의 갈림길에 서서 각자의 길을 가자. 제목 체지방. 아 이게 아, 좋은데 처음부터 그 딱 제목이 있어서 이거 딱 공개하면 이거 재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네. 좋았어요 센스. 체지방. 이것도 어떻게 좀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확실히 되죠. 네네네. 네. 요즘 다이어트 안 하세요? 해야죠 이제. 언제 맨날 헤어져요? 언제 해요? 평생 하는 거죠. 아 근데
털이 많이 자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해요. 효과가 괜찮죠. 네, 느낌이. 얼굴도 작아 보이고. 몸무게는 비슷해요? 네,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이제는 좀 네. 많이 먹어도 그게 많이 안 찌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지금 몸무게가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맥시멈인 것 같아요. 안착을 했나 보다 몸에. 네. 괜찮은데 저는 확실히 공감이 가죠. 근데 이거 되게 은유적으로 잘 풀었네요. 이 체지방을. 어디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뭔가 사랑의 이별을 진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만약 제목에서 딱 제목 체지방. 네. 화기가 되죠. 좋은데 뭔가 저는... 뭔가 체지방을 되게 좀 아름답게 만들어줘. 네. 예. 각자의 길을 가자. 네. 네. 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태우 씨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아 건강을 네. 위해서 하는 건 좋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쫙 빼지 말고. 네.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 후보. 후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좋습니다. 오, 왜? 뭔가 다이어트와 체지방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체지방 아니 후보 올라갑니다. 점심어택.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아인디님 제목 봄. 봄을 타는 건가? 마음이 살랑살랑. 맑은 하늘 보는 날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 꽃들도 단장해서 알록달록 이쁜 색으로 피어나는 봄이 온다. 봄을 타는 건가? 마음이 살랑살랑. 떠나고 싶은 마음 담아 점심어택으로 여행 간다. 무난하네요. 아, 네. 봄 되면 이제 사실 그 겨울이 한 3개월 되나요? 4개월 되나요? 4개월, 3개월, 4개월 되죠. 그죠, 그죠. 네. 약간 추우니까 그쵸. 이렇게 꽁꽁 이렇게 싸매고 다니다가 봄이 오면은 좀 뭔가 이렇게 어디 나가고 싶고, 그렇죠. 어디 좀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라이브 들잖아요. 가고 싶고. 네, 드라이브 가고 싶고, 네. 소풍 가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을 좀 잘 담지 않았나. 네. 무난하게. 무난해요. 네. 네. 무난하면 안 됩니다. 네. 뭐 더 이상 할 리가 없나요? 다음 거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임윤님의 시예요. 제목 봄을 바라봄. 매년 찾아오던 봄이 조금 늦나 봅니다. 새하얀 얼굴을 하고 환한 웃음으로 찾아오던 봄. 봄이 오지 않자 봄만을 기다리던 새싹들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봄아 언제 올 거야? 네가 와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 새싹들은 알까요? 여름에게 양보하고 간 순간부터 새싹을 만나고 싶어하던 봄이 뙤약볕과 가을 바람을 이겨내고 하얗게 내리던 눈을 녹이며 샘을 내는 추위도 무찔러 마침내 새싹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이제 봄 왔어요. 왔죠. 네. 네. 왔어요. 확실히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면서 이제 금방 여름이 되는 날씨가 거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더위가 좀 더워지는 날이 좀 많아지겠죠. 사실 작년 올겨울도 되게 안 추웠잖아요. 네. 정말 추운 날은 뭐 며칠 안 돼요.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네. 네. 아마 더운 날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올여름 또 덥겠죠. 네. 습하고.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네. 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봄 가을이 너무 너무 짧아졌어. 너무 짧아졌어. 네. 내가 보기에 봄 가을 다 합치면 하나 한 달도 한 달? 따뜻하다 너무 좋다 하고 금방 더워지고. 네. 네. 작년 가을도 진짜 날씨 좋았던 게 한 2주? 네, 제 기억으로는 눈도 얼마 안 오고. 그러니까 또 네. 올해는 또 이 봄을 또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예. 네. 예.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 생일 때 다음 달 정도 되면 예, 아마 이런 좀 이 코로나에 좀 잡히지 않을까? 예, 문제에서도 네. 좀 이렇게 좀 해방되는 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아, 우리 태우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모두가 바랍니다. 네. 네. 요거 어떻게 후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좀 동화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동심을 자극하는 좀 문구들이 많았어요.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네. 어디 문구가 그랬죠? 어디가 그랬죠? 새싹들이 했던 말. 떼약볕과 가을바람 이겨내고 하얗게 내리는 눈을 녹이며 샘을 내는 추위도 무찔러. 약간 이런 거. 좋았어요. 새싹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네, 봄만을 기다린 새싹들은 고개를 빼꼼 내리고. 우리 새싹들이 요즘 힘들어요. 새싹들이요? 왜냐면 그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서. 그렇지. 얼마 전에도 네. 겨울인데도 갑자기 따뜻해서 봄인 줄 알고 새싹을 폈다가 다시 또 추워지고. 새싹들도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도 더 강력할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콩이님의 시예요. 잡으면 도망가고 또 잡으면 도망가고
분명히 봤는데 눈앞에 신기루처럼 자꾸만 사라지는 너. 내가 노력해보겠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꾸만 사라지는 너. 이제는 그만 나의 품으로 와줘. 제목 티켓팅. 아, 티켓팅? 팬분들이 사실 이 티켓팅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힘드시잖아요. 이게 좋은 자리를 구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예전에 네. 예전에 우리 활동했을 때는 은행에서 팔았잖아요. 맞죠. 네. 네, 은행에서 팔았죠. 은행에서 티켓을 팔았죠.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렇죠. 줄 쫙 네. 서서. 그래서 기다리고. 밤새서 막 줄 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요. 사실 세상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래서 더 또 구하기 힘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네. 한꺼번에 접속을 한꺼번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도 더 많아졌고. 네. 사실 그 줄 서는 게 귀찮아서 안 오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밤새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그 우리 그 이분들이 또 티켓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 그건 형이 알지 않나요? 제가요? 네. 제가 어떻게 알죠? 이제는 형의 어떤 그 중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2020년부터는.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태우 말 듣고 싶어요. 그냥 말 잘 들을게요. 에? 해야죠. 네. 에, 곧 해야죠. 진짜. 저는 잘 따르잖아요. 네. 알죠? 네, 알죠. 어. 말이 좀 이상하다. 뼈가 있다. 왜? 왜? 저는 잘 따르잖아요. 아, 저는 진짜 말 잘 듣잖아요. 아, 최고죠. 네. 네. 아, 빨리 근데 또 다들 또 형들도 네, 또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점태기들의 작품들을 함께 만나봤는데 아, 네. 그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후보 네. 봄천연님의 그랬나 봄, 삐약삐약님의 로또, 안드린 니가 네베리다의 님의 괜찮다, 네? 태정태세 비욘세님의 너에게 숲, 김태호의 사행시 택배였어요, 천시소녀 네티님의 체지방, 네. 임윤님의 봄을 바라봄. 네, 천사소녀 네티네요. 천사소녀 네티. 네. 어, 많아요 지금 후보가. 네. 둘, 넷, 여섯, 일곱 개. 네, 일곱 명 중에 뽑아야 되는 거죠. 네. 장원을. 그러니까 저 한. 아, 두 개네. 어, 저 한 분. 네. 우리 태우가 한 분. 아, 근데 약간 시 읽으니까 약간 좀 감성 돋네요. 네. 그리고 오늘 약간 글을 좀 쓰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어, 원래 좀 평상시 했어요? 아, 요즘 이제 또 앨범 준비하고 있어서 네. 네. 가사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사 쓸 때 어떻게 써요? 일단은 좀 인용을 그러니까. 좀 다른 데서 많이 좀 채취를 하려고 하죠. 예, 글들을. 그래서 좀 뭐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뭐 다른 가사만들도 좀 많이 보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이 채취한다는 게 막 벗겨서 뭐 이것저것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감성을 좀 터치는 계속 해 주죠. 어,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점심 때 봄맞이 글쓰기 대회 장원으로 뽑히신 두 분께는 네. 뭐 드릴까요? 아, 이걸 줘요? 네. 컬처랜드 상품권 3만 원권. 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권 어, 한 분씩 네. 어, 선물로 보내드릴 컬처랜드 상품권 지금 뽑아야 되죠? 이제 뽑아야죠. 네. 일단 저는 네. 누구 하지? 저는 봄천연님의 그랬나 봄. 아 제가 처음 읽었던. 아, 내가 할라 그랬네. 약간 소름 돋았던. 아, 네. 아 이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아 진짜 느낌도 좋고.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따스한 봄바람이 나를 감싸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나를 비추니. 얼마큼 왔나 기다렸던 봄이 어느새 성큼 나에게로 왔나 봄.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 속에서 빈 나뭇가지에 살랑이는 잎사귀들 속에서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향기에 나만 이렇게 설레는가 봄. 아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뭔가 약간 몽글몽글해져. 진짜 봄이 온 느낌. 좋습니다. 그러면 네. 데니 형의 장원은 이분. 네 그렇죠. 예 그랬나봄. 네. 우리 김태우가 뽑은 장원은? 저는 아이디 이름도 마음에 들고. 네. 예, 그 재밌는 아이디 이름 뒤에 굉장히 진지했던. 네. 태정태세 비욘세님 제목 너에게 숲. 너에게 숲.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읽어볼까요? 기나긴 숲을 걷다 되돌아갈 수도 계속해서 갈 수도 없는 순간 고개를 들어 나뭇잎들 사이로 하늘을 보면 고민과 고민 사이 그저 잔잔한 바람이 가득 차 있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냄새가 있는 그곳에 보내고 싶다. 너에게 숲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그 숲의 끝에는 내가 서 있을게. 아, 어, 느낌 있다. 어우, 약간, 네. 어머, 약간, 어우, 떠나고 싶어. 그니까. 네. 자, 장원 두 분입니다. 태정태세 비욘세님과 그리고 봄천혜님. 네. 선물로 컬처랜드 상품권 3만원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땡큐! 땡큐! 자, 여러분은 지금 GOD의 점심 어택을 듣고 계십니다.
점심 어택. Talk on lunch. 자, 노래 듣고 올게요. 김소은님의 런치송, 여자친구의 밤.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GOD 점심어택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네, 오늘 들은 모든 음악은요 뮤직앱 바이브의 점심어택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 누르면 플레이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작품 중에 네 아차상 있을까요? 아차상? 아차상. 아차상. 아, 저는 이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천사소녀 네티. 체지방. 체지방. 이유는? 뭔가 좀 공감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예, 종감이 되고 그리고 이 다이어트와 체지방을 좀 아름답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에게 다이어트는 없지 않아요. 예, 라고 좀 응원하는 그런 시 같아요. 예,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체지방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뭔가 힘이 되는. 네. 네. 선물 뭐 드릴까요? GS 편의점 상품권 만 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먹을 거 사주지 마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우럭 아 왜 우럭 님의 런치송. 이 노래 아 이 노래 가사도 네. 굉장히 괜찮죠. 아 좋죠. 네. 완전 시죠. G.O.D 난조와 준비했는데 말이죠. 네. 아 오늘 고생했어요? 어 즐거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호영이가 네. 지금 뮤지컬 때문에 바쁘잖아요. 네네. 또 이렇게 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언제 올까요? 글쎄요. 호영이가 바쁠 때? 서로 바쁠 때 이렇게 도와줘야지. 네. 아마 그 첫 공 올라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일단 그래도 네. 한 시간 전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GOD 난주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데니였습니다. 네, 저는 태호였습니다. GOD의 점심 어택! 하하. Oh, yeah. A little bit of GOD's flavor. 난 좋아. 시간이 흘러도 서로가 설레지 않아도 I wanna spend my life with you 1년이 하루 같은 걸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단 걸 Sorry 졌다 싶으면 달려와 내게 안겨주는 이런 네가 있어 숨을 쉬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단 걸 I like you 너의 그 말투 상냥하지만 차가운 뭐랄까 약간의 질투 나를 바라보다 도망가는 너의 그 눈빛이 내 심장에 잽을 날려 Want to I want you 이미 널 갖고 싶어 그 오물된 입술 내 입술 훔치고 싶어 이건 100% 너에게 빠진 나의 한 표 내 모든 걸 걸고 난 좋아 시간이 흘러도 서로가 설레지 않아도 Yeah I wanna spend my life with you 1년이 하루 같은 걸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집 앞 놀이터에 달콤했던 밤하늘 별처럼 반짝짝이랬던 그 순간은 영원할 거야 You're my baby 네가 너무 좋아 내 손을 잡고 있는 네 손 너무 고와 껌키락대는 귀여운 발가락 우락부락한 내가 안아줄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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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Don't you wanna be my lady? 뻥뻥쫑쫑 우리만의 말투 사랑스러워 I wanna be with you 좋아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서로가 설레지 않아도 그래도 설레지 않아도 I wanna spend my life with you 1년이 하루 같은 걸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